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2021년 12월 29일 아침 방송도 즐겁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좋은 글로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을 감동시키는 세 가지 액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로 땀, 두 번째로 눈물, 세 번째로 피. 이세 가지가 인간을 감동시킨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방송할 이야기가 좀 다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28일 날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이렇게 지금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만 7천 호 대규모 공급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많이들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3기 신도시 4차 사전 청약 시작됐다라는 주제로 특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창릉 3기 신도시하고 고향 장항지구 위주로 제가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혹시라도 계시는 무주택자분 또제 방송을 들으시는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서는 일단 무조건 청약에 도전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얼굴이 나오니까 이 조금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얼굴을 조금 있다가 방송 말미쯤에나 한번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일부터 올해 마지막 공급 공공과 민간 사전 청약이 시작됩니다. 제가 관심 있는 4차 3기 신도시 중에서 4차로 지금 분양 예정되어 있는 3기 신도시 창릉과 그리고 고양 장항지구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청약 사전 청약 입지는 보시는 바처럼 공공이 13,552세대, 그리고 민간은 3,324세대인데, 제가 보니까 인천 검단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천 검단 쪽은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창릉에 1,700세대에서 3세대 빠진 1,697세대, 그리고 고향 장항지구에 825세대가 12월 4차 사전 청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차 공공분양 사전 청약 추진 계획은 보시는 바처럼,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창릉지구 전체 3만 7천여 호 중에서 S5와 S5와 S6블럭이 1,125호,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이 572A4블럭이 지금 사전청약 공급되고요. 이 전용 74랑 84 같은 경우에도 279호가 세대가 지금 포함됐다라는 말씀과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뒤에서 다시 평면도 보고 설명을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5블럭 같은 경우랑 S6블럭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이따가 다시 표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릉 신도시는 지금 다들 뭐 엄청 입지가 우수하고요. 철도라든지 간선도로, 각종 광역교통 개선 대책 등을 통해 가지고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 서북부 거점 도시, 경제 중심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분양가도 좀 비싸게, 제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비싸게 책정됐더라고요.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고양 창릉지구 지구 위치도인데 너무 멋있죠, 이쁘죠. 네,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지금 개통되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도 지금 개통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토지 이용 계획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S5블럭이 지금 제 커서가 있는 데가 S5블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옆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A4 신혼희망타운, 그 아래쪽으로 S6 공공분양주택이 지금 천마을로 지금 분양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계획을 갖다가 지금 창릉 3기 신도시에 지금 들어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꼭 창릉에 당첨, 사전 청약 꼭 당첨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부천 대장은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보니까 글씨 크기가 조금 더 크니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인천 계양과, 여기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인천 계양과 남양주 왕숙, 그리고 부천 대장, 고양 창릉이 지금 분양가가 나왔는데, 지금 보통 지금 공급 지구 내에서 대부분이 3억에서 5억인데 고양 창릉은 4억에서 6억대입니다. 이건 조금 세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GTX-A 창력과 고양선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도보로 다닐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좋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말씀드리면 A4 블럭은 55, 전용 55면 전용으로 따졌을 때 23평 정도가 되고요. 572세대. 그리고 이게 공급 면적인데 공급 면적은 뭐 78입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예상 분양가입니다. 이게 4억 7,289만 원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 청약 때는 아마 이 금액보다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S5블록 같은 경우에는 5일 타입, 5구 타입, 7사 타입, 8사 타입이 있는데 5일 타입은 분양가가 4억 1,500, 그리고 5구 타입은 4억 7,900, 7사는 5억 9,400, 8사는 6억 7,300.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S6블록과 지금 동일하게 5구 타입을 보시게 되면 X6블록이 조금 더 비싸게 책정됐습니다. 1,987만원 평당,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평당 분양가인데 1980만원대부터 1800만원, 1800만원에서 1900만원대, 거의 한 2000만원대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저는 분양가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싼 분양가는 아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입주가 만약에 2027년에서 2028년 정도에 입주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도레올 마을에 있는 예를 들어서 6단지라든지 7단지, 5단지의 시세를 봤을 때 30평과 34평의 시세를 봤을 때 7사 같은 경우는 30평이기 때문에 지금 시세 대비 거의 한 제가 판단했을 때는 2, 3억 정도는 좀 싸고 8사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한 3, 4억, 7단지를 기준했을 때는 한 5억 정도 지금 싸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5억 정도 싸다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2027년에 새로운 신축 아파트 를 생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나머지 부천 적곡과 시흥 거모도 이렇게 분양가가 나와 있는데 창릉이 성남을 제외하고는 창릉이 가장 비싸게 지금 책정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창릉의 입지가 상당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는 창릉보다 장항지구 쪽으로 최근에 많은 문의를 저에게 또 많이 문의를 주셔서 이야기를 드리면 장항지구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분양가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평당 1,500에서 1,600 정도 지금 되는데 특히 8사 같은 경우에는 5억대 초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킨텍스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만큼의 뭐 파급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킨텍스 지구가 완성되고 한류월드라든지 예를 들어서 영상문화밸리 그리고 CJ 라이브시티가 들어온다고 하면 장항지구도 충분히 킨텍스만큼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창릉보다 장항지구 그리고 조금 더 장항지구가 조금 더 입주가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제 계획은 제가 예상을 해 보니까 장항지구는 2023년에 본청약이 들어가니까 늦어도 2025년에서 2026년 늦어도 2027년 전에는 들어간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빠르다고 하면 2025년에서 2026년에 입주를 갖다가 한다라고 봤을 때 2025년에 2024년에 GTX-A가 개통되는 그런 시기를 맞물린다고 하면 충분히 고향 장항지구 같은 경우도 저는 매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창릉과 장항 중에서 이제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조금 더 입주가 좀 빠른 걸 선택하신다고 하시면 장항지구를 선택하시고 나는 어찌됐든 간에 서울 옆이고 또 창릉 3기 신도시로 들어간다고 하면 창릉 A4라든지 S5, S6.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S6도 물론 좋지만 저는 S5를 저는 더 개인적으로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S5블럭으로 들어가는 걸 전 더 추천드리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S5 쪽으로 해가지고 사전청약을 특별공급이라든지 일반공급을 신청하시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공급 방식과 신청 자격 주요 내용은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표에서는 이렇게 지금 되는군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은 고향 장항지구 같은 경우는 8사에 711세대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무주택이신데 좀 빨리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S1블럭 정말 추천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공급 방식과 신청 자격 주요 내용은 제가 지난 방송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이 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 물량 중 15% 일반 공급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일반 공급은 상당히 경쟁이 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약 그 금액도 한 2천만 원이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1천만 원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청약을 일반 공급을 넣으시고 그
그다음에 특별 공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라든지 다자녀라든지 노부부부양 그다음에 기타 기간 추천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꼭 청약을 넣으시라는 말씀을 강하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다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12월 28일 11시에 지금 보도자료 발표됐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절차와 당첨자 발표도 공공분양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듯이 아마 1월 중순부터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특별공급이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1월 17일에서 18일이 일반공급 1순위 그리고 당해 지역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9일과 21일은 경기도 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시행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가 1월 24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1순위에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와 동일 기간 동안에 해당 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에 1월 21일 금요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다시 한번 사전청약 4차 지구 공급 일정에 대해서 특히 창흥 3기 신도시라든지 장항지구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분양 일정하고 그 다음에 신혼희망타운 일정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참고하셔가지고 청약을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청약 관련해가지고 1670-4007을 통해가지고 안내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 KR 또는 현장접수처 방문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사업본부 쪽에 그 원흥역 쪽에 있는 데는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그 다음에 고양 창릉, 부천 역곡, 시흥 거모, 고양 장항 쪽을 해가지고 안내라든지 이렇게 접수를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는 2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추진 계획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인천 검단에 있는 A, B, 19블록 호반 서밋이 좋아 보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세대수가 좀 많은 데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 인천 검단에 있는 AB 20-2블럭 중 S클래스 1344세대가 사전청약이 들었는데 여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위치도 나쁘지 않고요. 입지도 좀 좋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입지는 AB 19블럭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별로 한번 직접 인천 검단에 한번 임장을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양가가 정말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보시게 되면 호반 서밋 같은 경우에는 1300만원대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4억대에 84를 가져갈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경쟁이 셀 것 같다라는 예상을 말씀드리고요. 상대적으로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 인천 검단에 있는 제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양가는 저렴하긴 한데 세대수가 조금 작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점수가 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AB 20-1블럭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대수가 좀 많은 데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인천 검단 중흥 AB 20-2블럭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AB 19블럭이 분양가가 가장 비싸게 지금 책정이 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인천 검단 호반 AB 19블럭 검단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서 혹시 민간 쪽으로 해서 사전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천검단 AB 19블럭 한번 청약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공급 방식과 신청 자격 주요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아쉽지만 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 사전 청약이 아마 올해만 이렇게 올해가 끝이 아니라 내년에 좀 더 많이 사전 청약이 많이 신청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리기 때문에 여기 국토교통부에 있는 실장님께서 올해 마지막 사전 청약이 연중 최고 수준의 물량으로 공급되어서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는 하지만 내년에도 공공과 민간 총 7만 호를 사전 청약 방식으로 공급해서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주택 시장에 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2021년 공공사전청약 공급계획 보시게 되면 고향 창릉과 25번, 고향 장항 32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계시는 등 특히 고양시의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꼭 청약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공공 사전청약 4차 지구 단위 평면을 보시게 되면, 제가 창릉에 S5블럭에 있는 전용 84를 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4배로 지금 이루어졌는데, 놀란 이유가, 최신식으로 지금 일단 어찌됐든 간에 지금 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커서로 해가지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안방과 그리고 이제 거실, 그다음에 침실 두 개로 했는데, 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또 팬트리 공간 포함해서 방을 갖다 또 만들 수 있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고, 주방 거실과 주방 팬트리로 뒤로 뺐고, 안방 발코니도 지금 뺐으면서, 또 앞에 있는 현관 쪽으로 해가지고, 또 현관 팬트리라든지 신발장을 너무너무 잘 뺐습니다. 그래서 4베이에다가 또 맞통풍 구조로 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뺐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장항지구에 있는 S1 84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게 뺐습니다. 비슷하게 뺐는데, 이제 지금 창릉 S5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가 이제 주방 쪽으로 해가지고 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방에다가 이렇게 지금 주방 식탁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놓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그만한 팬트리 공간을 갖다가 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도 거의 D자로 해가지고 드레스룸을 만들었고, 또 주방, 아니 주방이 아니죠. 침실도 상당히 넓게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또 침실도 지금 뺐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또이 제가 이제 보도자료를 갖다가 이제 보고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또 이야기 드릴 수 있으면 장항지구라든지 SO블럭 관련해가지고 평면도를 보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혼희망타운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고향 창릉에 A4 같은 경우 전용 55인데, 이것도 조금 더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통상 이제 5호 자리로 해가지고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 조금 아쉽게 이제 5호짜리 23평으로 좀 했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현관이고요. 주방 발코니를 상당히 크게 뺐고요. 또 뒤쪽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발코니를 뺐어요. 또 드레스룸도 상당히 크게 뺐으면서, 여기는 이제 그런 안방 베란다를 갖다가 만들진 않았는데, 뒤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아예 방 사이즈를 갖다가 좀 크게 만들어 놨다. 그리고 이 중간 방이 이제 침실, 뭐 편의상 침실 뭐 2로 이야기를 드리면, 침실 2가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23평이면 신혼부부가 충분히 살수 있도록 구조를 나름 신경을 썼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역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방 기역자로 만들었고, 또 맞통풍 구조로 해가지고 했는데, 주방 발코니를 통상 왼쪽으로 하는데 이쪽은 오른쪽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현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이 부분이 이제 아마 팬트리 공간을 갖다가 지금 한것 같은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여기도 아일랜드 식탁을 갖다 또 중간에다 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고, 20평대 드레스룸을 상당히 크게 뺐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고향 창릉 A4 신혼희망타운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많은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제가 공공분양 4차 지구 토지 이용 계획도 관련해가지고 인천 계양이라든지 성남 남양주황소 부천대장이라든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고향 창릉 위주로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다음번에 제가 이 자료를 좀 확보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토지 이용 계획들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안타깝지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조금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S5블럭이 지금 왼쪽 편에 있는, 지금 제가 커서가 있는 쪽이 S5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신혼희망타운 A4블럭이고, 아래쪽이 S6블럭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S6블럭, 오른쪽이 이제 초중고가 지금 들어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학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A4 신혼희망타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가 GTX A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GTX A역이기 때문에 신혼희망타운에서 거리가 제일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신혼희망타운이 어떻게 보면 창릉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초역세권, 물론 이 밑쪽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공급이 되겠지만, 뭐 주상복합이라든지 중심복합 쪽에서도 이제 가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신혼희망타운에서는 A4가 가장 가까울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분양가도 첫 마을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지금 분양가를 책정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혼부부이신 분들은, 제 방송 들으신 분들, 특히 삼성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신혼부부 중에
이런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따지지도 마시고 묻지도 마시고 꼭 청약을 하시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이제 S5블럭을 S6블럭보다 조금 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저는 세대수가 좀더 많기 때문에 좀 높이 평가를 했는데 S6블럭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S5블럭과 S6블럭 중에서 어떤 거라도 해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74보다는 84로 가고 싶다고 하시면 S5블럭을 하시고 나는 그래도 S6블럭이라고 바로 옆쪽에 인접해 있는 이제 초중고를 갖다 다 보낼 수 있는 이런 입지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S6블럭을 해도 나쁘지 않은데 거리로 따지게 되면 뭐 S6라든지 뭐 S5블럭이라든지 거리는 거의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내용들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야기를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청약이라든지 내집 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최근에 이제 뭐 주택 경기가 뭐 매수 분위기가 거의 막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집값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또 여러 채널에서 또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 뭐 3월까지는 아마 이제 이렇게 갈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도 이제 계절적인 영향이라든지 또 정권이 또 3월 9일에 또 바뀌게 되면 또 분명히 또 달라진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또 고향 장항지구에 내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분명히 오늘 제가 방송했던 부분 특히 이제 이런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3기 신도시라든지 장항지구에 내집 마련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창릉, 고향 창릉만 이렇게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이 됐느냐. 너무너무 또 화난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비싼 게 아닙니다. 비싼 게 아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특히 어떠한 신도시 중에 GTX A 역사가 들어가는 신도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남 교삼보다 창릉이 미래 가치가 더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창릉 지구가 들어올 때쯤에 GTX A가 개통돼서 다닙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게임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분양가가 물론 84 기준으로 해서 6억 7천이다. 너무 비싸다. 뭐 6억 2천이다. 뭐74 여기는 이제 5억 9,400이네요. 상대적으로 이제 S4에 또 74가 상당히 많이 또 경쟁이 또 치열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는 소신껏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신혼부부라든지 또, 뭐, 2인 가구라든지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5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또 저에게 또 의견을 갖다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전화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전화 상담 좀 지양을 하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내방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삼성 미소부동산은 삼성역, 이편한 세상 시티 1차 상가 109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삼성 미소부동산 위치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장항지구도 저는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 때문에 장항지구도 생각 있으신 분들은 꼭 청약을 하시고요. 끝으로 2021년이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내집 마련을 갖다가 해야 된다. 또 이제 이런 신도시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에 만약에 도전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또 내년, 내후년도 계속 있으니까 감자스마일TV에 앞으로 3기 신도시라든지 또 이런 사전청약이라든지 또 고양시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서북부 쪽으로 해서 좋은 소식들을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내일은 조금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할 그런 소식을 가지고 내일 아침에 또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